과약하니까 좋았냐고! 저의 처방은 보이넥스 도화입니다. 남궁진호. 동근? 동근이! 동근에서 동근이. 임강수. 임강수요? 네. 저 오늘 새로운 이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MZ 이름일 것 같은데 태산 아니요? 태산. MZ 이름이네요. 준서 씨가 생각하는 MZ는 뭘까요? 태산이 MZ 이름이라니. 그러면 멤버 이름 정도는 우리가 지금 배워봤으니까 바로 앨범깡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앨범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깡은 뭐니뭐니 해도 카드로 까줘야 되는데요. 한번 준서씨가 해보시겠어요? 아, 저에게 이런 영광을. 아, 포카가 누구께 나올까요? 지금 멤버 봤을 때 네. 어떤 멤버의 포카가 좀 나왔으면 좋겠나요? 저는 보이넥스트도의 간판이라고 했던 명재현 씨가 아무래도 좀 기억에 남는데 그 노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와, 앨범이 진짜 예쁘네요. 자, 일단 포카부터 봅시다. 제가 네. 포카가 세상이나 돼요. 첫 번째부터 준서 씨가 한번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전 하늘색을 좋아하니까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요? 전 아직 못 봤거든요. 누굴까요? 어? 봤던 멤버인가요? 이한! 두 번째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누군가요? 누군가요? 하늘색 때문에. 이 친구는 임팩트 있는 이름을 가진 남궁진호 친구가 나왔습니다. 오, 눈 밑에 점이 있네요. 그럼 나머지 앨범 포카 하나 꺼내볼게요. 어? 두 명이에요. 일단 저희끼리 볼까요? 아, 누군가요? 인기 멤버들인데요? 명재현 군이랑 태산님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앨범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저희 최애 사진을 미리 하나씩 골라놨잖아요. 네, 맞아요. 서영 씨의 최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쓱 훑었는데 멤버 한 명을 뽑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의 최애 사진은 맨 앞장에 있던 요 사진이었습니다. 뭔가 멤버들이 동그란 머리를 뒤통수를 보여주면서 같이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최애 사진은요, 바로 멤버 성호의 사진인데요. 왜냐면 일단 너무 잘생겼고요. 이렇게 서연한 얼굴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보호받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도 알아보고 앨범 깡도 해봤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걸 안 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고로 아이돌은 무대를 잘할 때 좋아하게 되는 법이죠. 저희 한번 무대를 봐볼까요? 네, 함께 보이넥스 도어의 먹가타를 보겠습니다. 3분짜리 노래인데 무대를 보니까 되게 짧은 노래처럼 느껴져요. 재밌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준서 씨 입덕을 하셨나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대도 보고 앨범깡도 하고 이름도 맞췄는데 성우 말고는 이름을 외운 멤버가 없거든요. 그만큼 임팩트가 탕!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우만 입덕한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건 5분의 1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이렇게 K-POP 혼자 하기만 했지 입덕을 시켜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래도 성호라는 멤버를 입덕시킬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널 입덕시키겠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